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또 일제히 다시 한번 밀렸고 또 최근에 강했던 은행이나 보험주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점검해 볼지 한국대일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세아베스틸입니다. 네. 철강주들이 또 최근에는 좀 반등을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밀렸고 KG 동부제철 블록D 소식 있었던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세아베스틸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적인 국면에서 원자재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 같아요. 네. 세아베스틸을 보시면 신고가 저항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주식수마다 유통 주식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적은 수량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다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단순하게 원자재라든가 이런 관련 경제 이슈가 아니라 유통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그 적은 거래량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노리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추가 조정 예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조정 있을 수 있다.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철강주 내에서 이 종목만 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주주 명부를 보시면 네. 그렇게 크게 안정적으로 지분 확보가 되어 있기도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 조정 한 번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철강주 내에서도 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의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인데요. 국내 3위 대부 업체인데 3월부터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6%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중간 배당이겠죠.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배당 매력에 최근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간 배당이 크다고 네. 9%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러한 배당 다가올 수가 있겠는데 이미 주가는 고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다? 배당락 플러스 추가적인 시세 조정까지 나오면 자, 그대로 우리가 그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좀 섣불리 진입하는 건 좀 권유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대부업계, 생활금융업계가 지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30% 중반대에 있었고요. 또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는 24% 후반대까지 빠졌어요. 하지만 어떻죠? 자, 다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에 나오는 이유가 한 자릿수로 지금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 생활금융업계도 어떻게 보면 이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규제 그리고 광고 규제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추가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을 좀 대비하셔야겠고 이 대부업의 업황 특성상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배당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보다는 연말에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네. 욕심내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저라면 제 입장이라면 저라면 정리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큰 낙폭이 네. 나온 건 아닌 만큼 좀 빠른 매도 전략이 어떨까 하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